안녕하세요. 품앗이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A104 유형이 있던 문제풀이, 예, 들어가도록 하죠. 자, A104의 B번입니다. B번. B번 볼까요? B번 다음 같아요. 자, A104의 B번. 집합 X가 1, 2, 3, 4, 5고요. X는 1, 2, 3, 4, 5. 다음에 집합 Y는요, 집합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때 함수 fx에서 y로의 함수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수 f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때 y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뭐 함수 통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 1번 함수 f의 치역을 구하라 했어요. 그렇죠? 치역.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1일 때 1 넣어봐. 1 넣지 말아. 1일 때는요. 1일 때는 2에 대응하고요. 2일 때는요, 2일 때는 1에 대응하고요. 다음에요, 3일 때는요, 0. 하나씩 줄고 있죠, 1차 함수요. 4일 때는요, 마이너스 1. 5일 때는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쵸? 그때, 치역은요, 치역은 함수값들, 1의 함수값이 2고요. 응? 각각의 함수값들, 이것들의 모임이잖아. 따라서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예. 이건요, 똑같네요. 그쵸? 따라서, 치역은요, 치역은 그냥 저 집합 Y가 치역은요, 집합 y가 곧 치역입니다. 알겠죠? 집합 y가 치역이야. 2번, 함수 f의 그래프를요, 집합으로 나타내버려요. 그렇죠? 집합으로 나타냈잖아. 그렇죠? 2번은요, 샥. 얍소라. 이거 이미 2번을 보고서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요게 바로 오니까 2번 정답이다. 그렇지?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이렇게 잘 나타냈잖아. 그렇죠? 원수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대응 관계가 다섯 개 있는 거야. 그렇지? 됐어요. 다음 3번. 3번은요, 함수 f의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프는요, 지금 이제는 정의역에 있던 애들이 1, 2, 3, 4, 5니까 자, x가 1일 때는요, 1일 때는 2를 찍고요. 1일 때는 2를 찍고, 2일 때는요, 1을 찍고, 3일 때는 0을 찍고요. 4일 때는요, 마이너스 1, 5일 때는 마이너스요. 이렇게 점 몇 개요? 점 5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점 5개 찍어주면요, 그래프 그려준 거고. 이해 갔죠? 자, 집합으로서의 그래프. 다음에 좌표 평면사의 그래프를 구분해서 정리해놔라. 104의 C번입니다. C번은 다음 같아요. C번은 다음 같아요. C번은 X가 0, 1, 2, 3 이때 다음 중 X에서 X로의 함수인 걸 찾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C번은요. C번은 X가 있는데 X가 0, 1, 2, 3이야. 그렇죠? 또 X에서 X로의 함수야. 0, 1, 2, 3 이렇게 해서요. 함수인 대응을 찾아라. 함수인 대응. 그렇죠? 자, F라고 하는 그래프를 봤더니요. F라는 놈은요. 어떻게 돼요? 0이 2한테 써요. 0이 2한테 쓰고요. 1이 2한테 써요. 다음에 2가 3한테 써요. 3이 0한테 써요. 한 발씩 잘 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요. 함수 F는요. 함수 F는 예, 라지 F죠. 예, 스몰 F라 하자. 함수 F로 주어진 대응은요. 이런 그래프는요. 확인해 봤더니 함수인 그래프 맞아요. 그렇죠? 됐죠? 다음 G라고 하는 놈은 여전히 또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나 안 되나 봤더니요. 0, 1, 2, 3, 0, 1, 2, 3이 있어서. 자, 지바 0은 3 쏘고 있고요. 이건 보자마자 안 되겠네요. 2는 2 쏘고 있고요. 3은 1 쏘고 있어서 1이 안 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이 안 쏘기 때문에는요. 이 지라고 하는 놈은 함수인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됐어요. 함수가 될 수가 없겠다. 다음 H요. H도 마찬가지죠.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X의 함수 봤더니 얘는요. 0, 1, 2, 3 0, 1, 2, 3 해준 다음에 H는요, 1이요, 1 쏘고 있죠? 다음에 2가 0을 쏴요. 다음에 3이 2를 쏩니다. 다음에 또 3이 3을 쏴요. 그쵸? 얘는 안 쏘면 두 발 쏘고 난리도 아니네. 그쵸? 따라서 H도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랬죠? 됐죠? 대응은 되지만 함수인 대응은 아니다. 그쵸? 함수가 아니야. 자, A104의 D번 봐요. D번. 다음 그래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 될 수 없는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볼게. 1번. D번에 1번이다. 그렇죠? 눈으로 보고 딱 전원 나와야 돼. 배웠으니까. 그렇죠? 판별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돼요? 네. 정의역에 해당하는 놈들한테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요. 선 그으면 되는 거죠.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지금 별말에서 실수 전체 긁어볼까요? 철학 하나 걸렸죠? 하나 걸리죠. 다 하나 걸려요. 하나 걸리잖아. 하나 걸려. 하나 걸려. 하나 걸려. 다 긁어봐도 Y축과 평행하게요. 다 긁어봤더니 스캔해봤더니 얘는 얘를 쐈고 얘는 얘를 쐈고 다 이렇게 하나씩 쏘고 있잖아. 그렇죠? 됐어요. 얘가 누구 쐈어? 얘는요? 얘를 쏜 거야. 알겠죠?
그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얘는요, 얘를 쓴 거 알겠죠? 대응 관계가.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다 x가 하나씩 썼다는 거를 보장하는 그래프다. 따라서 1번은요, 함수인 그래프 맞아요. 그렇죠? 다음 2번은요. 2번은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잖아. 이때요,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조만간 배워. 상수함수다. 함수의 그래프 맞아요. 그렇죠? 스캔해 볼까요? 얘도요, 얘를 쓰고 있죠. 얘도요, 얘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얘도 얘를 쓰고 있어요. 이게 상수함수인데요. 선생님이 VSM 첫 미팅에서 얘기해 줄거 알겠죠? 뭐라고? VSM 첫 미팅. 하여튼요, 긁어봤더니 다 화살 한 발씩 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요? 요놈한테 다 쏘고 있는 거 알겠죠? 요놈한테. 그렇죠? 자, 함수 맞고요. 3번이요. 3번도요, 함수 그래프가 될수 있나? 3번은요, 지금 이건요, 아직 안 배웠지만 무리함수의 그래프예요. 이런 형태 무리함수의 그래프다.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정의역이 이런 데 정의역이면 함수가 아닌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함수의 그래프가 될수 없는 거니까 얘는 될수 있다고. 왜요? 여기서부터 정의역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긁어봤더니 하나 쓰고 있고요, 하나 쓰고 있고요, 하나 쓰고 있고, 하나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나중에 단조 증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단조 증가 함수라고 얘기해. 단조 증가 함수요? 예, 함수 맞습니다. 알겠죠? 함수 맞아요. 그렇죠? 다음 4번이요. 4번도요? 4번은 무슨 함수죠? 많이 봤던 거네요. 그죠? 4번은 2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 볼까?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요, 이렇게 돼 있어서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이거 2차 함수요. 되죠?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약간 삐뚤었는데. 예, 쓰고 있죠? 한 발, 한 발, 한 발. 다 긁어봤더니 한 발씩 쏘고 있어요. 그렇죠? 2차 함수의 특징은요, 이렇게 꼭지점을 제외해놓고 항상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렇죠?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그래서 화살 맞는 애들이 꼭, 어떤 애들이 꼭두 발씩 쏴요. 그렇죠? 두 발씩 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얘를 좋아하는데 얘도 얘를 좋아하지. 그렇지? 축을 대칭으로 좌우 대칭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따라서 한 명을 꼭두 명씩 좋아한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y는 x제곱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라고 합시다. x가 1일 때 y는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x가 2면 2는 4를 쐈어요. 마이너스 4를 쐈어요. 이렇게 항상 x 두 개에 대해서요, 함수 하나씩 이렇게 경쟁 관계 있다. 그렇죠? 대충 축에 있던 꼭지점을 제외해놓고선요, 항상 축 대칭이다.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함수 맞습니다. 5번이 함수가 아니에요. 5번은 왜 함수가 아니야? 5번은 봤더니 5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5번은요, 지금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지금 다 괜찮은데 누가 산통 깨고 있는 거야? 누가? 일단 요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놈은요, 미쳤어요. 그렇죠? 미쳤어. 그렇죠? 화살을요, 와우, 무수히 많이 쏘고 있죠. 그죠? 얘를 선생님이 얘를 A라고 할까? A라고 한 놈은요, 정해 있던 A는요, 얘 0도 찍고 뭐 1도 찍고 2도 찍고 3도 찍고 마이너스, 야, 이 구간에 있던 모든 애한테 다 찍어요. A,0, A, 마이너스 0.1, A, 다 찍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들, 야, 이거에서 y축과 평행을 긁었을 때한 점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점이 몇개 있어요? 제 무수히 많이 있잖아. 따라서요, 이건요, 함수가 될수 없다. 알겠죠? 따라서 함수가 될수 없는 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겨요. 넘겨서 이제 2번하고요, F1은요, 선생님이 말로 할게요. 자, A104 2번, 교재에 있던 2번 봐. X가 1, 2, 3, 4입니다. X에서 Y를 함수가 될수 없는 걸 고르래. 그렇죠? 자, 1, 2, 3, 4니까 1, 2, 3, 4만 딱 봐주면 돼. 1은 1을 쏴, 2는 1을 쏴, 3, 2, 9. 한 번씩 쫙쫙쫙쫙 예쁘게 쏘고 있잖아요. 함수 돼요. 그렇죠? 함수 돼. 2번은요, 1은 2, 2는 4, 3은 1, 4는 2. 뭔지 알겠죠? 함수 됩니다. 3번이 함수가 될수 없어요. 1은 2를 쐈고 2는 1을 쐈는데 3도 2를 쐈는데 4가 안 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됐어요? 함수가 아니, 무조건 쏴야 돼, 한 발. 3번 함수가 아니다. 4번이요, 한 발씩 예쁘게 쏘고 있죠? 딱딱 긁어봐. 1은 1을 쏘고 있고 2는 2, 3은 3, 4는 3. 함수 맞아요. 5번은요, 1은 3, 2는 2, 3은 1한테 쐈는데 4가 몇발 쐈어? 4가 두발 쐈죠? 4,3, 4,4.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따라서요, 함수가 될수 없는 건요, 3번, 5번이 함수가 될수 없다. 104 F번, 다음 그래프 중에 함수인 그래프요. 함수인 그래프 찾는데 1번 안 되죠? 1번 지금 뭡니까? 1번은 원 나와 있어요. 그쵸? 어? 1번은 원이 나와 있어서 이건 함수가 될수 없죠? 그죠? 이유인 즉슨요, 아까 설명했지만 이론 시간 때도 어떻게 돼요? 긁어봤더니 이렇게 막 화살 몇 개, 두개 쏘고 있잖아. 이거 함수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탈락. 2번도 이상한 놈이죠. 그쵸? 2번도 함수가 될수 없죠. 그쵸? 보자마자 안 돼. 왜안 돼요? 2번도요, 지금 2번의 그래프는요,
혹시나 지금 교재가 아직 구비가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림 한번 그려줄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 다 빼놓고 이렇게 긁어봐. 긁어보는 순간에요, 얘가요, 얘도 좋아하고 있고요, 얘도 좋아하고 있잖아, 그쵸? 됐어요. 따라서 이런 놈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래. 안 돼요. 3번 함수가 대한 3번 함수가 되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번? 3번만 정답. 왜요? 3번은요, 3번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되죠? 얘는 봐요. 긁어봐. Y축과 평행 긁어봤더니 하나 쓰고 있고요. 하나 쓰고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 아, 얘는 얘. 얘는 얘. 얘도 얘. 얘도 얘. 이렇게 긁어봤더니 각각의 X값에 대해서 하나씩 딱딱딱 함수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함수 맞다. 그렇죠? 3번이 정답. 4번은 안 되죠? 4번은 얘랑 비슷해요. 4번은요, 지금요. 지울까? 4번. 지워버리고. 4번은 이런 놈이니까 포물선 형태네요. 그렇죠? 포물선.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겠죠? 그죠? 비슷한 이유야. 아니, 긁어봤더니 얘가 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고. 화살 몇 발 쐈어요? 두 발. 얘도 몇 발? 두 발 쏘고 있잖아. 안 돼요. 그쵸? 5번은요. 미쳤죠. 그쵸? 5번은요. 기관총을 난사해도 이렇게는 안 되겠죠? 미친 듯이 쏘고 있습니다. 5번은요. 이거는 뭐야? 이건 좀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요. 직선은 직선인데요. 함수가 아닌 직선 알겠냐? 그러니까 직선 중에서 함수가 아닌 직선은요. 이렇게 Y축과 평행한 놈들, 이런 놈들은 직선은 맞는데 함수가 아닌 직선이야. 왜요? 여기 만약에 X equal 뭐 K라고 할까요? K인데요. K가 0도 쓰고 있고 1도 쓰고 다 쓰고 있어. 모든 실수단 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려준다면 여기가 X equal K요? K라고 한 놈이요. 모든 애들한테 화살을 무수히 많이, 모든 실수단 다 쓰고 있는 거라고. 쟤는 알겠어요? 얘가 그럴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Y값은 관심이 없어요. X값만 K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의 이름도 뭡니까? 이 그래프 이름이 X는 그냥 K를 따름이야. 이해 갔죠? 얘만 빼놓고는요. 나머지 직선은요. 이런 것들은 상수함수죠. 기울기가 존재하면요. 1차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만 함수가 아닌 직선이고 나머지 상수함수도 함수요. 기울기가 있는 건 1차함수요. 1차함수도 함수요. 그죠? 나머지 직선은 다 함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저쨌든 함수인 그래프는 3번이 정답.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그래프는요. 집합, 곱집합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알겠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어? 변수 두 개짜리. 순서상.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요, 표현한 다음에 이게 도형의 그래프인지, 함수의 그래프인지, 일단 그래프가 순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응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도형은 시작됐어. 그 중에서요, 함수 그래프를요, 이렇게 아까 저기 있던 A104 2번처럼 정의역, 쏜 화살 쏜 애들이 유한할 때에도 읽을 수 있어야겠고요. 쉽게. 무한히 연속돼 있어요. 무수히 많은 애들 화살 쏘고 있어. 실수 전체라고 하더라도요. Y축과 평행하게 긁어가지고서요. 딱 하나씩 대응되는가를 읽어서 함수인가 아닌가를요. 볼 수 있고 독해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 갔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